마관 여러분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하루 법회를 맞이해서요. 요즘에 한창 그 가까운 속초노로서의 벚꽃이 만개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핫한 벚꽃 탐방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벚꽃을 구경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아래보다도 위를 가요. 위로 가면은 사람들이 좀 덜 한 것 같아서. 또 위에서 보는 광경과 또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전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를 요즘에는 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람 많으면 이제 또 고분으로 또 자리를 옮겨서 보행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있어서 큰 행사라고 하면 이제 불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불교 박람회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많이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행사는 아마 그 외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외부 언론사에서도 좋은 평을 줄 수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불교 박람회는 우리 불교권 안에서만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일반 지상파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과 소통이 좀 되는 박람회였다라고 보고 저도 주의사님과 대중신들 몇 분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올해.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기특하고 또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어떤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서 불교가 많이 법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자주 가세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코엑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보건소 앞에. 그만큼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사람들하고 또 소통을 좀 하고자 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불광사에서도 여러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사뿐만 아니라 사실 온 불교도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한 이유는 뭐 명확하겠지만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당연히 우리가 관육 관불도 열심히 하고요. 반면에 이제 저는 또 전법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날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이야말로 우리 불교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1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온 나라가 그때만큼은 이 불교에 집중하는 날짠 말이에요. 연등회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뭐 고관 대작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분들도. 그런 거 보면 이 정법을 위해서도 이 정법에 대한 이 목마름을 위해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잘 우리가 치러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교에 있어서의 생명은 정법입니다. 정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교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전통 문화 유산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추억 속에 골동품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외부에서 볼 때는 불교가 하나의 인사동에 머무는 골동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당연히 잘 돼야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정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출가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출가 제가 불자님들이 다 정법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죠.
스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전법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찰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소임을 보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 현실적인 사찰 운영에 있어서 보면은 막상 전법은 후순위로 좀 밀리게 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한국 불교의 그런 정말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걸까요? 뉴스에도 좀 나오고. 뭐가 돼요? 아마 불교계에 있어서는 이제 출가자 감소일 것 같아요. 출가한 스님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비단 불교계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계가 공이 그렇습니다. 뭐 수녀님하고 얘기해봐도 수녀님도 이제 수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개신교 교회도 신학대학에 지원을 안 해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는 조금 더 심합니다. 올해죠 3월 달에 이제 3인 2계를 수계를 한 예비 스님들이 4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면 행자의 신분인데 행자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마치고 계를 받아요. 이제 스님이 된다는 계죠. 예비 스님계. 3인이 스님계. 남행자, 여행자 분들이 계를 받는 거예요. 스님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44분이라는 거예요. 44분이면 잘 가늠이 안 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크고 작은 사찰이, 큰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삼보 사찰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비구니 사찰, 운문사, 뭐 청암사, 봉룡사 많아요. 그걸 그냥 10개만 한다고 쳐도 또 김포의 중앙사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스님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4년제 석박사까지 다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과학부 서울에 있고 경주에 있고. 그런데 큰 사찰에 1학년 정원도 안 돼요. 4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4명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방법을, 미화를 찾아야 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갈 때 가더라도 나머지를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질문을 해보니 개신교 교회에서는 약 70% 정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종교 활동이 내 인생에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퍼센트지가 나왔을까요?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 불교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전법이 잘 돼서 많은 이 불교도로 꽉 찬 이 한국 세상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1번이라고 치고 2번은 불교가 조금 지금보다 약해져도 괜찮아. 그렇더라도 이 불교의 내실이 깃들고 가치가 공고히 해졌으면 좋겠어가 2번이라 쳐요. 여러분들은 몇 번을 지지하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오, 예. 2번. 아, 1번이 좋습니까? 일단은 양적으로 불교가 팽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2번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팽창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 삶에서 불교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과연 얼마나 의미가 필요할까? 비록 작더라도 알차고 내 삶에서의 불교가 의미를 갖는 것, 이게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말을 종단에서 하면 욕먹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교를 이거둑락,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불교가 의미가 별로 못 찾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법을 하고 싶어질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도가 됐다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불교가 별로야. 다 되돌아가고 오히려 험담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조금 더 작더라도 알차게 이 불교의 내부의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꾸준하게 가는 것, 이게 훨씬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내 삶에 불교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교는 고요한 종교야, 내면의 종교야, 차분해야 돼, 또 한편으로는 무소유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불교가 수행의 종교는 맞죠. 근데 맞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수행의 종교만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보현 행운을 정말 열심히 실천을 해야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정신 집중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보면은 역사 이래로 굉장히 외부적 실천을 많이 했던 종교예요. 예를 들면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인도에 보면은 이제 아쇼카 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있었어요. 전륜성왕이라고 칭하죠. 이분이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기회해서 부처님의 유적 순례를 잘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사리 근본 팔탑을 이렇게 수습을 해서 사리를 8만 4천 탑으로 인도 전역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만 4천 탑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도 전역에. 근데 그냥 세우지 않아요. 인도 당시에 도심권에 세워요. 한 도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 교통량이 좋은 곳, 이런 데 수두파, 석주를 세우는 거예요. 아쇼카 석주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배할 수 있는 곳에 수두파나 아쇼카 석주를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가 도시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쇼카 석주가 한 10기밖에 안 남았어요. 오래됐잖아요. 벌써 기원전의 일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에 이런 해음사라는 사찰이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에 해음사라는 사찰인데, 지금은 이제 사찰은 사라지고 해음원이라는 터만 남았는데, 그 절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경기도 파주에 그 해음사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관을 했었어요. 숙박업소, 절에서. 사람들에게 오가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거. 그리고 최초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지금이야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빈민 궁율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회 친화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 분시대의 불교는 어려웠잖아요. 심지어 스님들이 사대문안까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산으로 내몰리고. 고려시대만 해도 다 도시 인근에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서 어려워진 시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타의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불교의 하나의 전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정말로 차분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수행적으로 볼 때는 그렇긴 하겠지만 이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고 보현 행운으로 꽉 찬 종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 누구 뭐 어떻게 지지하세요?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 우리 중도파야. 흔히 그런 얘기가 가장 좋죠. 불교에서 중도는 뭐예요? 중도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수행하기 알맞은 적정한 때를 말하잖아요. 가장 부처님의 법이 머무르는 때,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때를 중도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회 현실에 봐서 중도는 뭘까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치면,
내 소신을 정확히 주체적으로 밝히는 게 중도예요. 숨기는 게 중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중간 정도 위치에 있어. 이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명한 철학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중도주의자인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게 바로 불교적인 거죠. 불교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알았을 때 내 소신껏 불교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치우쳐지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을 잘 표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잠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광사가 이제 정법도량이지 않습니까? 이 정법도량이기 때문에 이 정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고구정적 강조를 해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의 전도선언, 정법선언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펼치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노기아원에서 최초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오비구 다섯 스님께 아라한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사라는 분이 또 출가를 하죠. 또 그래서 야사의 친구들이 하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망이 있는 자제분들이었어요. 엘리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약 60여 명의 이제 불교 스님들의 승단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의 신심과 수행이 이제 무르익어졌다라고 부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집합, 모여봐.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라. 정법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정법 선언입니다. 전도 선언. 그래서 이 법회보 보시면 한번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요한 개송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보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에 전도선언문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태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렐라의 쓰라니 마을로 갈 것이다. 네, 전도선언문에서 내용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전도선언문을 이제 몇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일단 첫째 시작을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류의 사상은 이제 바라문교였잖아요. 바라문교는 힌두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신을 섬기는 또 제사를 섬기는 종교란 말이에요. 거기서 탈피해서 이제 인간의 자유 의지 그대로 살겠다는 천명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계급제가 있었잖아요. 철두철미한 계급제의 사회인데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신과 하늘과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구기도 해요. 자, 부처님의 탄생계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라고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맥락이 여기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육도윤회하는 모든 존재들, 신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자비를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불교가 가야 할 지향점이 어디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온 우주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 일단은 나부터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알기 위해서, 또 불교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 불교의 매력을 갖기 위해서, 불교가 내 삶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불교 박람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는 것도 단적으로 보면 뭐예요? 뭔가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깊이 깨달음 있는 건 없어요. 없지만은 분명히 불교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흥미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불교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내 스스로에게 먼저 전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전법, 타인을 위한 전법은 불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얻은 부처님의 공덕 공부만큼 다시 되돌려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나부터서 법을 숙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과 수행과 기도와 이 법회를 통해서 자꾸 내 내면에 있는 법을 충분하게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이 부분은 이 전도 선언문의 핵심이에요. 불교가 세상에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인연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런 고정되어진 물질화된 사상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을까?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나? 불교도 나를 위한 불교이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에 상법시대, 말법시대, 그런 볼썽사나운 이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불교의 근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선언문에는 불교의 자비심이 정말로 꽉 차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불광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불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불교를 할 수 있는 거룩한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심 한복판에 불광사가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또 우리에게는 큰 수행과 공부할 기회의 터전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안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신바람이 나야 돼. 불교에 오는 게. 그래야 부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사찰은, 이 절이라는 도량은 전법을 위해서 유지되는 도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에 와서 여러분들 도반들과의 여러 모임을 유지하는 그 맥락, 그 가운데에는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왜 다니는가? 나의 수승한 공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항상 정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정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대목에서는 항상 우리가 불운화존자를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운화존자가 부처님에게 저 거친 수로국에 가서 정법을 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 수로국 사람들은 거칠고 사납기로 너무 유명하지 않느냐, 너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돌팔매질, 발기질을 하더라도 그 수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돌팔매질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몽둥이로 널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를 칼로 해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훌륭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를 칼로써 상처를 입히고 목숨을 잃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불운화존자가, 만일
그로 인해서 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또한 열반의 공덕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착하도다 착하도다 불운하 존재요. 그대는 인욕과 자제를 성취를 하였다.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로도아국에 가서 임묘리 넣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법을 회향을 성공했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임묘리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뭐 이제 수로국에 가서 전법을 행한 경우의 말씀을 드리면, 수로국에 이제 불운하 존재가 가서 아침 탁발을 하니까 그때 그 사냥꾼이 아침에 일찍 나오다가 불운하 존재를 만나요. 사냥꾼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너무 재수가 없다. 탁발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활로 활을 겨눕니다. 불운하 존재를 쏘려고. 그래서 불운하 존재 또한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가사를 이렇게 젖혀요. 그 배를 들이밀면서 얼마든지 쏘세요 하면서 부처님의 무상한 개성을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냥꾼이 감화를 받아요. 아, 이분은 정말로 인욕의 성자구나. 그리고 활을 내리죠. 그제서야 이제 불운하 존자가 이제 그 사냥꾼에게 삼기 오계를 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 500여 명의 우바세 우바이들을 교화를 시켰다 이런 기록이 또 있기도 해요. 어쨌든 바로 이 자체가 국법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위법망구라고 하죠.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잃는다. 법을 위해서 이 한 몸, 무상한 몸 얼마든지 해탈 열반에 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이더라도 그 과정 또한 타당하고 법에 맞아야 된다. 법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과정, 그 가는 하는 행위가 불교적이지 않다면 그건 전법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하는 언행이 거칠고 폭력적이라면 그거는 불교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제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합리적인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스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뭐 불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궁금해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요? 또 제사 종류가 은근히 많아요. 뭐 기지사, 초도사, 49제, 조례막제 어쩌고 그 안에서 합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모셔야 됩니까? 비용 궁금하잖아요. 스님들이 비용에서 막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일시불이 있고 뭐가 있고 나는 무슨 일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선배로서 경험해본 불자님들이 훨씬 조언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했던 수행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설득력 있는 조언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전법을 더 행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업성취기도 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학업성취도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데 말 들어보면 그 기도하는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 같다 라는 말들을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경험담을 가지고 전화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우리 불교적인 이 경험담이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법을 듣게 된다면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분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하심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자꾸 경청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 그분들이 하는 어떤 말을 하는지 경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 줄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불법의 인연이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욕과 기다림, 경청.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절에 오셔서 불자가 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늦게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젊었을 때 과거에 대부분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먹었던 비빔밥 한 그릇 이게 평생을 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너무 불교적인 우호적인 기억으로 많이 남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제사도 그렇죠. 이 제사 또한 많이 가족들이 오죠. 요즘엔 다 제사를 절에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불교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죠. 뭐 기도를 통해서도 법회를 통해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연 없는 중생이란 없다. 우리가 법을 전하는 게 소홀해서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불광사 도량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와 선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불광사에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불광사의 도량만큼 서울 시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명백한 얘기입니다. 또 이 교육원의 공부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신자들은 교육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어린 조언이 필요한 거죠. 내가 공부를 해보니 이 감옥은 이렇더라. 아니 이 감옥 하면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시고 권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 인문의 문턱을 넘어서 또 공부의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을 전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스나니 가마로 간다는 것. 자, 이것은 부처님의 하심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리 종교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겠다. 부처님의 맨발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족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발 자체가 하나의 불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불법의 전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떡해요? 이 전법은 우리에게 화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두는 뭐예요? 항상 성성적적 깨어있는 것이며 매사에 잃지 않는 것이잖아요. 전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매사에서 여러분들을 법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법 수행자, 화두 수행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게 따지면 머리도 쓰고 전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수고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아르마리만 꽉 차서 말로만 불교 교리 좀 아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시끄러워요. 못 살겠어. 그래서 정법은요, 찾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 탁발하듯이. 탁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대접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욕도 받고 욕지거리도 받을 수 있고 또 환송도 받을 수 있겠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무수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공양 받은 만큼의 공덕,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했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의의를 갖추라는 거지. 농담으로 집에서 반일하다가 몸빼바지 입고 와서 이렇게 또 우리 법회를 돌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모습도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아니겠지만 단아한 모습, 또 그 행동이나 말하는 친절을 모습 보고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불자님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거기서부터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정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공덕은 부처님께 수많은 공양물을 올리는 것 의미 있지만 그거보다 내 주위에 한 분 한 분이라도 불교의 불법에 더 귀기시키는 것 이게 더 큰 공덕이다, 공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광덕 큰스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복 두 번째 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깨달은 연후에야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깨달음에 준한다는 점에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행은 부처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좌선일 때도 있고 보살도의 실천일 때도 있습니다. 전법은 믿음의 실천이며 수행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큰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전법이 수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자의 본분을 망각한 망견입니다. 이 대목 보면 이 광덕 큰스님이 저보다 더 훨씬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자의 본분을 망각한 망견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경책을 하시듯 우리가 정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정법이야말로 불교의 생명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명, 우리 몸 안에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 공상 과학 영화 보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린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돼버리면은. 마치 세상이 불타오르는데 불타오르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전법 도량 불광사의 이 가족 전법 행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법 행자들은 이 전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법이 잘 되면 해결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인연들부터 전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법이 바로 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전법이 불광사의 호법이 되는 거예요. 불광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애경하다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있어서 이 전법이야말로 삶의 향기가 되고 매력이 꽉 차야만 불광사는 발전을 수승하게 할 것이다.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미.